엄마, 바닷가 쪽은 낮밤 바람 방향이 달라져서, 저 풍력 발전기 날개가 하루에 두 번씩 그게 거꾸로 돈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해리풍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빠입니다. 네, 곧 휴가철인데요. 이번 휴가 때 혹시 뭐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뭐 그쪽 동네로 혹시 가실 계획 있으신 분이라면 국회 요때 지날 때 한번 밖을 내다보세요. 그러면 바다에 마치 바늘이 이렇게 쫙쫙쫙 꽂혀 있는 것처럼 거대한 풍력, 해상 풍력 단지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해상 풍력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김은성 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넥스트 김은성 부대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 해도 떨리네요. 오늘도 메이크업을 곱게 하셨습니다. 네, 예의를 갖추고 나이든 언니도 이러고 왔습니다. 있는데. 네. 먼저 이제 몸풀기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몇달 전에 저희 애들 데리고서 인천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죠? 영종대교인가? 뭐 다리 지날 때 거기 이렇게 해상 풍력은 아니고 바닷가 쪽에 거대한 이제 풍력 발전기가 좀몇대 있다. 한세개 꽂혀 있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더니 저희 애가 엄마, 바닷가 쪽은 낮밤 바람 방향이 달라져서, 저 풍력 발전기 날개가 하루에 두 번씩 그게 거꾸로 돈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해리풍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저번에 풍력 그 정윤식 연구원이 말하기를. 그런데 풍력 발전기는 사실 이 바람에 직접 미는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네. 양력이라는 힘 때문에 풍력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이게 바람이 밀어주는 게 아니다, 양력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바람의 방향은 뭐 12시간이 아니라 뭐 언제든지 바뀌는 거고 한데, 터빈이 바람의 방향을 수직으로 받을 때 아무래도 가장 효율이 좋겠죠. 수직으로 받는다는 게 요렇게 볼 때? 네. 네네네. 방향이 바뀌어주는 게 좋은데, 사실은 요즘에 나와 있는 이런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 길이가 100m를 훌쩍 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게 되면은 중간에 한번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방향 자체가 바뀌지는 않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풍기 마치 돌아가듯이 도리도리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요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또이 블레이드의 각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피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밀핑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돌아가는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아니고. 이런 요인 시스템, 피치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대 효율을 끌어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이 언제부터 기사나 이런 데 언급이 됐을까?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03년에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센 바닷바람으로 전력을 얻는 해상 프로젝트 하면서 포세이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막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연구개발 뭐이 정도 사업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언급이 돼 있냐면 우리의 풍력 자원은 북유럽과 대등한 수준이고 아마 전체 전력의 12%를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사를 무려, 그럼 2003년이니까 20년 전이죠.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라고 하면 역시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잠재량 자체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잠재량은 아시다시피 뭐 이론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그리고 시적 잠재량 있잖아요. 기술적 잠재량으로 보면 387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 387기가와트를 모두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이용률을 30% 가정했을 때 대략 1000 테라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1년 전력 소비량이 약600 테라와트시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모두 커버하고도 남는 양의 잠재량이 있는 거죠. 그럼 이론적 잠재량과 기술적 잠재량은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론적은 말 그대로 정말 이론적으로 아무런 제약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정말 바람의 에너지 양이
인 거고요. 네. 기술 수업 잠재량은 거기에 대한 기술 효율이랑 네. 그리고 전환 효율, 지리적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이제 기술적 잠재량이고 시장 잠재량은 여기에 규제, 정책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들을 반영해서 계산한 것이 이제 시장 잠재량입니다. 근데 시장 잠재량은 사실 굉장히 쉽게 변할 수 있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기술적 잠재량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바람을 충분히 현재 있는 기술이 터빈의 효율이나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거의 1000TW시 네. 되게 많네요. 네, 많죠. 시장 잠재량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보세요? 지금 41기가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41기가 네. 이게 발전 양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한 120TW시 정도 되었네요. 네, 이건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거니까 시장 잠재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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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는 이제 분명 2003년에 그랬단 말이에요. 12%를 커버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우리 뭐 그런 게 있나? 태상풍력의 뭐 발전 비중 이런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알려져 있지 않고요. 네. 비밀인가요? 우리나라 국가 기밀인 것 같은데 풍력에 대한 네. 이제 비중은 있는데 태상풍력이 따로 이제 달라져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고요. 왜냐면 설치량으로만 봐도 지금 124.5MW라는 아주 소중한, 작고 소중한 해상풍력만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뭐 이용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그 중에서 예를 뭐 서남해 같은 경우에는 요 단지는 실증 사업 단지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상업, 일반적인 상업 운영 단지랑은 또 조금 다른 운영 패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섣불리 뭐 계산을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 작고 소중한 120MW? 네, 124.5MW. 그게 이제 주로 보통 제주도 가면 해상풍력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양. 네, 제주도에 30MW 네. 있고 서남해 60 그리고 나머지가 아 영광. 영광. 네, 영광에 34.5MW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왜 이렇게 해상풍력이 더딘 이유가 보통 이제 뉴스 보면 뭐 어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그런 장면 많이 보이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민 반대도 분명히 주요한 이유고요. 네. 중국적인 요인을 판단을 해보자면 계획입 지제도가 부재하다라는 걸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어려운 계획입 지제도. 계획입 지제도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부지를 발굴을 하고 적합한 부지를 발굴한 다음에 여기를 적정하게 해상풍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로 만들고 이걸 사업자에게 분양을 하면 분양받은 사업자가 실시 계획을 제출하고 네. 그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정부가 승인을 내릴 때 인허가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네. 제도를 계획입 지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런 게 없고요. 지금 알려져 있는 거로는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면 총 29개의 법에 의거해서 인허가를 네.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이거를 일일이 각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29개를요? 물론 네. 29개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사업들도 분명히 네.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절반만 돼도 10개가 넘잖아요. 네. 행정기관 정부 부처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지역 수용성까지 사업자들이 일일이 이제 주민들, 어민들과 만나서 협의해 만들고 보상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민간이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네. 하는 거예요? 네. 그 예전에 누구 편이었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해상풍력 할 때 영국은 바다가 왕실 거라서 뭐 이런 게 쉽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 바다는 소유는 국가의 소유라고 해야 될까요? 공유 수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 뭐 하천, 호수 이런 것들 다 공유 수면이라서 네. 공유 수면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따로 받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또 당연히 이제 정사용료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도 조금 들어와 있는 이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내가 여기서 할래요 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인허가를 완료할 때까지 총 9년이 걸렸어요. 대단한 9년을 버틴 사람도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정말 존경스러운 네. 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착공을 하고 나서 준공까지는 2년 남짓이 걸렸다고 해요. 아, 그런데 진짜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보상 협의하고 이렇게 인허가까지 모두 완료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입지 제도라는 거는 정부가 먼저 대충 털을 닦아놓고 그 털을 닦는다는 건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된 상태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놓고서 자 여기서 할 사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네. 사업자가 들어오게 하겠다. 네.
왜 이걸 인재서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정부 문서에 나와요. 한번 2017년도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3020이라고 줄여서 많이 말을 하는데 맨 뒤에 보면 제도 개선 과제 중에 하나로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법을 뭐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네. 실제로 2017년 말에 개정 발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록 네, 온 거죠. 아, 그 거기서 이제 나온 법이라는 거가 이제 해상풍력 특별법 말씀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법이랑 기존에 있던 신재생 에너지 법이랑 환경연합평가법만 쓰여있기는 했는데요. 사실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법이라 하면 해상풍력특별법. 네. 네, 요 법의 목적이 그럼 정확히 뭔가요? 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자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개발의 이슈도 있었고 혹시 환경 피해가 더 되는 거 아니냐, 뭐 주민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육성인데요. 산업 육성.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항상 산업 정책이 같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만 보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산업을 육성을 해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 즉 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난 국회에 발의가 됐었고 보면은 이제 뭐 추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게 이제 뭐 민간에서 그냥 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 이제 그것도 해결했다라는 거고 산업 육성도 하겠다. 뭐 추진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쓰신 이슈 브리프에서 사실 특별법 이대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또 말씀을 하셨어요. 꽤 분량이 있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굵직한 거 위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취지는 정말 좋은 법안이고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이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논의에 있어서 끝까지 진통을 겪게 한 제일 중요한 이슈가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경과 조치였어요. 경과 조치는 쉽게 말하면 특별법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발의되어 있는 특별법안을 보시면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에게도 양쪽에 다 불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제가 계획입지제도가 부재해서 이제 우리나라 해상풍력이 잘 보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입지 제도가 되려면 전력계통 접속이 보장이 되어야 해요. 네. 왜냐하면 분양해놓고 사업자들이 다 지었는데 계통의 접속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계통의 접속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전기줄을 이렇게 끌어와서 계속 끌어서 저기다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생산한 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계통의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보장이 좀 불충분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 그리고 각 발전 단지에서 연결하는 것만 고려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인 효율적인 개통 계획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한계점이 또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특별법의 또 다른 목적이 산업 육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업 육성에는 여러 가지 지원 방법들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이 산업 육성이 아니거든요. 이 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한계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발의됐던 게 두 개죠. 두 개 다 공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